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라탕 가져왔습니다. 맛있겠다. 제가 저번 주에 도넛 먹방 찍고 진짜 얼큰하고 시원하고 맛깔나게 먹을 수 있는 거 갖고 온다 했잖아요. 그게 바로 마라탕입니다. 바로 먹어볼게요. 음료수. 요런 걸 처음 사보는데 요게 제일 잘 나간다 해서 사왔어요. 치얼스. 약간 보리차랑 복숭아티랑 섞인 느낌? 홍차스러운 느낌? 괜찮네요. 우와, 너무 먹고 싶었어. 잘 먹겠습니다. 뭐부터 먹지? 제가 요 목이버섯을 좋아하거든요. 너무 맛있어, 고기. 흰 색깔. 너무 맛있어. 제가 마라탕 거의 2년 만에 먹거든요? 유부도 넣었어요. 아, 진짜 맛있다. 물론 추석에 마라떡볶이를 먹긴 했지만 이렇게 찐 마라탕은 거의 2년 만에 먹어보는 게 제가 22년도 4월에 배양성 대장염이라는 난치성 염증 질환을 갖게 됐거든요. 그 뒤로 마라탕을 아예 끊어야겠다 하고 안 먹었는데 진단받기 몇 개월 전부터도 안 먹고 있던 중이었어요. 뭐 그게 자극스러워서 안 먹은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? 그러고 4월부터 진짜 안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안 먹었던 게약 2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. 너무 오래 참았죠. 사실 마라탕 먹고 막 배탈이 나고 그러진 않거든요. 혹시나 모르니까 안 먹었던 건데 마라떡볶이 먹으니까 완전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지금 상태가 완전 괜찮거든요. 그래서 너무 먹고 싶었어. 제가 마라탕 안 먹은 사이에 되게 다양한 토핑들이 많이 생겼더라고요. 동글뺑이 원형 당면. 맛있다. 오늘따라 되게 화면이 확대됐네요. 좀 가까이서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혹시 답답하신가요? 이꽃 모양 당면도 처음 먹어봐요. 얘는 좀 쫀득쫀득 떡 같아요. 맛있다. 고기는 양고기도 좋아하긴 하는데 오늘은 소고기로 했습니다. 제가 근데 처음에 마라탕 먹었을 때보다 훨씬 한국스러워진 것 같아요. 지금도 마라 알싸한 느낌보다는 약간 신라면 느낌? 적응이 된 건가? 피시볼. 안에 뭐 들어있어요? 분모자 잘렸습니다. 중국 당면도 잘렸어요. 신라면 정도 맵긴 2단계로 했거든요. 근데 한 단계 더 높게 해가지고 먹어도 될것 같아요. 많이 안 매워요. 유부. 저 원래 마라탕 먹을 때 유부 한 번도 넣어 먹어본 적 없는데 엽떡에 마라떡볶이 먹으면서 처음으로 유부 먹어봤던 거거든요. 너무 맛있는 거예요, 진짜. 국물을 머금고 있어서 짱입니다. 솔직히 토핑들 다 좋아해가지고 종류별로 다 넣고 싶은데 참았어요. 먹을 수 있을 만큼. 마라탕도 호불호 되게 많이 갈리잖아요.
혹시 싫어하시는 분 계세요? 저도 그렇고, 친오빠도 그렇고, 남자친구도 그렇고, 처음에야 좀 낯설어가지고, 이게 뭐지? 했는데, 두 번째 먹고 나서부터는 다들 맛있어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다른 사람도 대부분 그럴 줄 알았어요. 근데도 아직까지 맛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초반에 나왔을 때만큼 향신료 맛이 안 세요. 진짜 그냥 신라면 같아. 맛있다요. 안에 부드러운 생선살 같은 게막 다져져서 들어가 있어요. 여러분들은 마라 토핑 중에 뭐 제일 좋아하세요? 저는 버섯을 좋아해가지고 특히나 목이버섯을 좋아했거든요. 근데 또 이제 중국 당면이나 이런 당면류, 분모자 이런 것도 이위하라면 뭔가 섭해. 근데 오늘은 또 아삭아삭한 야채들이 너무 좋네요. 요런 거, 분모자 이런 거 종류별로 담는다고 야채를 많이 못 담아가지고 좀 아쉬워요. 다음에는 야채를 좀 많이 담아가지고 아삭아삭하니 그렇게 먹고 싶어요. 둥근 당면. 아니, 당면들마다 분모자도 그렇고 종류마다 이 식감이 달라가지고 너무 재밌어요. 여보. 맛있다.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가? 왜 이렇게 맛있지? 와, 진짜로 너무 맛있다. 사장님한테 제가 중국 음료 중에 뭐가 제일 잘 나가냐고 추천해달라 했거든요. 3개 정도 있었는데 그중에 이게 제일 잘 나간다고 설명을 해주시면서 약간 근데 자기는 좀 별로더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. 맛 설명을. 근데 저는 맛있어요. 복숭아 아이스티에 홍차 느낌이랑 레몬 같이 상큼한 그런 느낌이 같이 있는 게 낯설 수도 있긴 하겠어요. 이 중국 당면인지 넓적 당면인지 이거는 마라탕에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, 진짜로. 맛있어. 중국 당면. 짱 맛있었다, 진짜로. 맛있군. 이름이 와하하 빙홍차예요. 와하하. 오늘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. 그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 안녕.